만나 헤레스테라 프로테라. 우리가 여기에 짱구를 도착을 해가지고요. 저기 제일 중심 광장으로 가서 밥을 함께 먹어보려고 합니다요. 우리가 지금 알카사르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3시가 되면 이게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30분 만에 러닝해서 볼 거냐 아니면 내일 올 거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다고 했는데 표도 지금 이미 끊는 표도 못 받았어요. 돈은 냈는데. 이미 갈 준비를 다 한 거지. 빨리 가야 돼. 헤레스데라 프론테라 대성당과 함께 이곳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자 에스파냐에 나와 있는 많은 알카사르 중에 대표적인 걸로 손꼽힌대요. 부분적으로 복원이 됐지만 11세기 것들이 남아있대요. 안달루시아 지방의 국토 회복 운동이 종료된 15세기 이후에는 한동안 기독교 시장의 관저로도 사용됐대요. 설마자들이 우리를 냅두고 가지 않겠지. 사각형 대형 첨탑이 있는 모스크는 뭐예요? 이게 물포 올리는 도구라니까 아무 해부터네. 물포는 도구 맞죠? 네. 아랍식 목욕탕. 헤레스테라 프론테라의 알카사르를 이렇게 거니겠어. 우리 둘만 봤으니 이거 황제 관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25분 만에 급히 돌아다 나왔으니 이걸 참 그렇다고 해야 되나. 벌써 문 닫았어요. 이미 우리 나올 때 잠갔어요. 열어서 다시 잠근 거예요. 같이 밥 먹은 애들 아니에요? 이거 보러 왔구나, 이 재료도. 12시부터 50분간 공연을 마치고요. 10분간 휴식한대요. 또 한다는데 찍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했지만 무진장. 훌륭합디다. 말들 조금 불쌍하지만. 원래 목요일만 한다는 승마쇼를 몰라 오늘 우리는 봤는데요. 완전 강추. 19유로 안 아까움. 네. 네. 정말 멋집니다. 마메룽 광장의 마차가 말마차유. 네. 갑시다. 이놈의 오렌지들. 어디 가나 오렌지가 주렁주렁 열려있네. 안 열려있는 것보다 낫다만. 아, 여기가 헤레스테라 프론테라 대성당이구나. 근데 대성당이에요. 1980년에 주교가 있는 성당이 된 거죠. 촬영을 못했는데 거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전부 다 성모님 가슴에 칼이 박혀있어요. 여기 성당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담하면서도 화려하고 보물 가는 아저씨가 설명도 해주고 수르바당 그림도 보고 고야의 그림도 보고 우리 이제 대라포트 설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술을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여행의 차원이죠. 이 헤레스테아 프론테라가 가장 유명한 게 이 쉐리즈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안 보겠어. 혹시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겨울이라서. 지금 5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4시 넘었걸랑요? 아니네. 4시 다 돼가네. 하겠지. 다른 거 베드로 도매끈가 거기 가보려고요. 제일 오래된 보데카래요.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닫혀있는데요. 아마 지금 겨울 시즌에는 오후 저녁 그거 투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빙. 여기서 갑자기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마드리드의 중심, 스페인의 중심 하면은 푸에르타 데 솔 광장인데요. 그걸 또 다른 이름으로는 페페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페페가 이 페페거든요. 이름도 못 들어본 페레스 데라 프론테라의 곤잘레스 회사에서 만드는 티오 페페라는 쉐리즈가 그 이름이고 마드리드, 스페인의 중심 광장의 이름을 만든 거죠. 허허허허, 우리가 여기 와 있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표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기다렸다가 5시부터 가이드 투어를 받는 거예요. 어지한다. 드렁크. 저기 레몬나무를 유리창에 딱 끼워놓고 재미 되는 거예요. 꼬마야 잘 타고 이거 도는 것도 투어에 속해져 있어요. 1895년 4월 29일 왕가들도 예약해놨네. 우리가 레시나스에서 그레이나 크리스티나 위에서 또 저질에게 한 통 줬나봐. 우리도 한 통 살까요? 갖가지 페페들이 많네요. Normally we can buy only one per person. 되게 드라이하고요. 강해요. 맛있어요, 근데. 약간 와인하고 그 중간 사이.